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삼척시 대학로에 어여쁘게 자리 잡은 한 독립서점을 찾았습니다. 책방지기에 손길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책방에서 도서 주문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달에 찍은 풍경 사진을 엽서로 해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드릴 엽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꼼꼼하게 손글씨도 써내려갑니다. 동네 책방에서 책을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서점의 편리함, 뭐 포인트 적립, 뭐 굿즈 증정 이런 것들을 포기하시고 일부러 주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들이 사실 동네 책방이 오래오래 지역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고 동네 책방을 아끼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키워가는 책방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책방에는 또 다른 책방지기가 있습니다. 이 동네 귀여움을 담당함과 동시에 책방 마스코트인 밤비죠. 밤비와 인사를 끝내고 책방 한편 책을 읽는 손님을 만나봤습니다. 여기가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적당히 사람 지나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옆에 카페도 있다 보니까 노랫소리도 가끔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리들과 함께 읽다 보면 뭔가 도서관이나 집에서 읽는 것보다 뭔가 더 안정돼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자연스러운 소리도 이 책방의 매력이지만 이곳은 일반 서점과 다른 특별함이 또 있답니다. 책방지기의 취향에 따라서 도서를 큐레이션하고요. 그리고 독립출판물이라고 해서 일반 기성도서가 아니라 개성 있고 독특한 책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독립서점이라고. 김보연 대표의 취향을 고스란히 녹여낸 순수하고 소박한 책방. 그래서 그럴까요? 이곳을 찾는 분들도 김보연 대표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그게 이제 책을 쓴 저자일 수도 있고 그 책을 같이 읽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래서 네, 그런 위안들. 동네 책방이다 보니 지역 사람들과 함께 꾸려가는 남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방 한 편에 단골 손님들이 직접 소소한 책방을 연 건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종아가 연책방, 은미가 연책방이라는 콘텐츠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인 혜빈 씨가 연 책방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이거는 빈센트 반 고가 테오라는 자기 친동생에게 살아생전에 편지를 600통 정도 날렸거든요. 그 편지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혜빈 씨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화가를 꿈꾸는 자신에게 해주는 말 같았기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너무 슬픈 상황에서도 나는 그래도 그림은 그려야겠다. 난 그래도 그림은 그리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감동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정말 와닿는 내용이에요. 저가 그림을 정말 어떻게 그려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읽고 아 그럼 나도 그려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된 책입니다. 김보연 대표는 대학 때부터 도시에서 살다가 부모님 건강 때문에 고향인 삼척으로 돌아왔는데요. 도시가 그리울 법도 하건만 김보연 대표는 오히려 삼척이 좋다 말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나오는데 그 책을 인도에 걸어가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진짜 발걸음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빠른 호흡을 가지고 살아야 됐던 것 같은데 삼척에 다시 왔을 때에는 그 호흡을 엄청 느리게 내 속도에 맞춰서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원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똑같이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면 내적 친밀감이 또 상승하고요. 무엇보다 동네에 이런 작은 책방이라는 공간이 없었고 문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들어서 그런 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조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보현 대표의 책방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애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독서 생활자를 위한 도구들을 한 곳에 모여서 볼 수 있게 하고 또 직접 여기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도구들을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는 경험들을 좀 제공하고 싶어서 만든 공간입니다. 김보현 대표는 이 공간을 만들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는데요. 지역에 계신 분이 직접 책방에서 글을 쓰고 그분의 책이 또 진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적인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근 무렵 책장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던 책방에 사람들의 발길이 모입니다. 궁금해서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요. 약간 그 표현을 하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되게 다정해. 근데 사고를 친 아들이 나타난 거죠. 틀린 말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틀렸다고 생각할까 봐 조바심을 저는 처음이 났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해석이랑 다를까 봐 나중에 보니까 다들 각자 다른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셔서 정답은 없더라고요. 왜 알렉에게 계속 이런 편지, 이런 이야기를... 김보현 대표는 이곳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 되길 바랄까요?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은데 연책방 가면은 나한테 딱 맞는 책이 있더라 이런 느낌 아니면 이런 생각들이 공유되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김보현 대표의 바람처럼 언제고 발길이 닿는 책방이 되길 바랍니다. 경상북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특별한 자리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진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학교마다 다른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진로 정보와 취업의 기회는 물론 경북 직업기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변화하는 미래산업사회에서 직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2024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박람회 현장에서 45개 기업에서 1,121명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55개 우리 경북교육청 산하 특성화고등학교마다 홍보부서를 우리가 운영을 해서 우리 중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정말 큰 잔치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직업교육 박람회를 시작한 경상북도교육청이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북 직업교육이란 슬로건으로 마련한 직업교육 박람회. 올해는 어떻게 꾸며졌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로벌입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가 특수한 고등학교에 다른 나라의 우수 유학생들을 받았습니다. 48명이 오늘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나라 유학을 올 해외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멋진 오늘 행사가 되겠습니다. 2024 경상북도 직업교육박람회 윈 글로벌 하나, 둘, 셋! 화려하게 개막한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지금부터 우리 같이 직업 깨고 탐방을 떠나볼까요? 직업계고의 다양한 교육활동 체험을 통해 진로 설계와 직업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현장. 올해는 어떤 학교들이 참여를 했을지 지금부터 직업계고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요. 바이오 의학 분야와 식품 품질 관리 분야의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경북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바이오식 의학 분야의 영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배양 공정 코스와 품질 관리 코스 두 코스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모든 분야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의 실무에 담당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았는데요. 학생들에게 의료 및 보건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학교라는데 좀 더 자세한 학교 자랑은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학교는 이제 보건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아니면 응급구조학과 이런 진학을 할 수 있는 학교이면서도 취업문이 열려있는 학교고요. 저희 학교에서 준비한 체험활동은 투약을 주제로 해가지고 경구투약 그리고 정맥투약 이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약 이름을 가지고 처방전을 만들어 왔고요. 실제로 직업계고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과 학부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 2학년이죠. 네. 아직 3학년까지 희망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또 간호학과 인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재밌고 약간 어디 갈지 몰랐는데 약간 얘기도 듣고 하니까 약간 뭔가 틀을 잡게 되는 느낌? 어디 갈지 틀 잡게 되고 그냥 좋은 정보 많이 얻어왔어요. 이번에는 취업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볼까요? 행사장에 마련된 현장 면접관에서는 45개 기업이 참여해 좋은 인재를 데려가기 위한 실제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어디 한번 지켜볼까요? 우리 지웅 학생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생산기술직 직종으로 지원하게 된 사회성과 열정이 넘치는 구미전장부 최윤호입니다. 제 주변 동료들이나 아니면 회사 제 주변 동료들에게 혹은 회사에서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학생들하고 어떤 문제점 같은 거 있으면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교체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제재하고 방학 때 시간도 내서 짬짬이 하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열심히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다소 긴장되고 떨리긴 했지만 각자 준비한 답변을 성실하게 전한 학생들. 어떻게 면접은 잘 본 것 같나요? 제가 많이 긴장됐었는데 면접관님께서 이제 면접 분위기를 되게 좀 편하게 해주셔서 면접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요. 두 번째긴 하지만 떨렸는데 그 면접관 분들이 말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떨지 않고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해 애쓰는 면접관들은 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격증 사항들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근데 지원 동기가 좀 중요하고요.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 여부 판단은 이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조금 많이 판가름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 인증 평가표 받아볼 예정이고요.
면접관에게 직접 들은 면접 꿀팁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학생들 취업에 꼭 성공하길 바래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곳 바로 글로벌관인데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가치의 메시지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이랍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교육청은 2010년도부터 글로벌 취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올해부터 해외 유수 인력까지 유입을 하는 바람에 이제 글로벌 취업과 해외 인력까지 우리가 포용하는 그런 뜻에서 위도 글로벌이라고 우리가 아마 이름을 명명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해외 우수한 유학생들이 경북의 직업계고로 유학을 오기도 했다는데요.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 학교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너무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한국어가 조금 입학할 때는 서툴렀는데 그동안 한국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한국 친구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아직까지 조금 서툰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입학 초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앞으로도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에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계고와 상업계고를 체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중3 애들이 고등학교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학생으로 왔었는데 올해는 재학생으로 오게 되면서 후배들에게 저의 전공을 알려줄 수 있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한 많은 특성화 특목고를 보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화이팅! 나만의 적성을 살려 취업으로 한 걸음 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경상북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책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호모 시네마쿠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화를 좋아하다 못해 영화에 미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요. 돈이 생기면 비디오를 사고, 가다 못해 대여점을 차리고, 전국에는 박물관까지 차린 수집가가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광주 계림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 특별한 보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머머, 이게 다 몇 개야? 창고를 가득 채운 책과 비디오들. 광주 동구 인문학당의 프로그램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는 조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에 살고 영화에 죽는 호모 시네마쿠스 조대영 씨를 만나봅니다. 저한테는 보물 창고가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계림동 대명맨션 지하에 이 창고가 하나가 있고요. 산수동 도서관에 가면은 그 3층짜리 건물 또 지하가 책이 또 몽땅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비디오 테이프 한 5만 장, 책이 한 7만 권, 8만 권 그렇게 제가 소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비디오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봐도 될까요? 전 세계에서 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상자료원에 있는 테이프는 2만 7천 장이고 많이 빌려다 봤던 영화들 위주로 있는데 영상자료원에서는 성인 애로영화까지는 수집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저는 다양한 주제의 비디오 테이프들을 모다 몽땅 제가 수집을 한 거죠.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 비디오 보물섬이라고 하는 상호를 달고 제가 비디오 판매점을 한 6년, 7년 이렇게 뭐 신이 도왔던 것인지 하늘이 도왔던 것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비디오 테이프 판매점을 했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수집할 수 있었던 거죠.
전국의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이 한 4만 5천 개, 90년대 중반 후반이 한국 비디오 문화의 정점이 아니었던가. 요즘 말로 하면 천만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들은 10장씩, 20장씩 빌려놓고 먼저 빌려간 사람이 빌려가고 그 테이프는 거꾸로 엎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 위에가 대여 중이라고 써져 있죠. 자기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극장 가서 안 봤는데 돈을 1,500원, 2,000원을 주고 영화 한 편을 가져다가 집에서 보는 그 맛은 굉장히 짜릿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추억 복습도 했겠다. 이제 비디오 구경 좀 해볼까요? 보시다시피 토이스토리 같은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포카운터스, 슈럭, 슈렉, 그 다음에 뭐 어쌔신 같은 영화도 있는데 요거는 돌프 룬드그렌이라고 80년대 영화 좀 보신다는 분들은 요 돌프 룬드그렌 나오는 영화만 찾아다니면서 본 관객들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여명, 그 유명한 여배우 이나영이 동시 출연했던 홍콩 합작 영화, 한옥 합작 영화 천사모, 요것도 지금 비디오로 옆에 뭐 이박사는 뭐 이렇게 적혀있던데 그건 뭐예요? 대여 기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 자 열어서 빌려갔다. 이 테이프 빌려간 사람은 2박 3일 동안 보고 봤나 봐 하면 된다. 3일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은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를 부담을 해야죠. 500원 정도 붙으면 10일 되면 5,000원이잖아요. 한 달 되면 15,000원인 거잖아요. 야, 내가 그 돈 내는 이 그 대여점 안 가고 말 거야. 그 대여점을 끊게 되는 네,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비디오 문화의 흑역사. 방송 보고 계신 분 뜨끔하시죠? 카메라 아우 잘 찍으셨을 것 같은데 아우 진짜 이렇게 하고요. 이런 그 영화들을 출시했던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아마 이런 주문을 내렸을 것 같아요. 사장이 너희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목을 좀 잘 지란 말이야. 제목을 잘 지어야지 대여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희한한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당대에 유명했던 한국 영화를 애로스럽게 패러디한 제목들로 뽑아냈던 이 시절의 제목들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영화에 깊게 발을 들여놓은 것은 제가 방위병을 받으면서 만든 영화 모임 구펠라스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회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화를 봤어야 되고 더 많이 영화를 사랑했어야 되고 영화 상영회라는 명목으로 금지되었던 영화를 많이 소개해야 될 그전 시절입니다. 1990년대에는 영화 애호가 시네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적인 거장이 된 유명한 감독들도 청년 시절 열심히 비디오를 돌려보며 영화를 공부했죠. 봉준호 감독이 연세대 88학번이거든요. 저도 이제 88학번입니다. 서울에 이제 시네필 중에 봉준호가 있었다면 광주의 대표적인 시네필은 조도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영화를 제가 구체편 봤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영화를 많이 본 거거든요. 영화제 포스터만 해서 한 40종 정도? 뭐 극장 영화제, 뭐 일본 영화 2인전, 흥미 영화제, 환경 영화제, 뭐 애니메이션 영화제, 하여튼 90년대 중후반 내내 저는 영화제를 했는데 96년에 또 기억나는 행사 중에는 영화 아카데미를, 영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정성일 영화평론가, 그리고 지금은 거장이 된 박찬욱 감독도 그때 모셔가지고 B급 영화를 강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영주 감독한테는 독립영화라는 주제를 맡겼고요. 광주에서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영화가 발전하고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영화인들. 지금도 영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관련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는 몇 편 있죠. 이제 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한 30번 이상 반복해서 보는 영화는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랑에 떨림 같은 것들을 영화를 보는 내내 아 정말 사랑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전무후무한 영화가 저는 중경삼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중심주의를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인간을 정말 꿰뚫어내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하고 그작년하고 한 6개월 정도 ACC 국립 아시아 발전당에서 원초적 비디오 분석이라고 하는 전시를 했잖아요. 그때 빛을 봐서 제가 좀 위안이 됐는데. 기억하는 분들 있으시죠? 전시 원초적 비디오 분석은 관객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전시 기간이 연장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20년 동안 제가 거의 또라이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그걸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흡족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전시 자체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의 일상이었던 게 어느새 박물관에 전시된 비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 너무나 훌륭한. 어디에도 테이프 이렇게 많은 테이프 없을 줄 알았는데 20년 만에 전시장에 비디오 테이프 꽂히는 순간 창고에 쌓여있는 비디오 테이프와는 다른 어떤 예술 작품이 돼버리거든요. 그 다녀간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어떤 감정들을 줬지 않겠습니까? 추억을 소환시키고 또 뭔가 영감을 주고 그러길 바랬거든요.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박스채 그대로 있는 것이. 박스채 그대로 보관하면은 최소한 먼지는 타지 않지 않겠느냐. 여기도 지금 세를 제가 주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한 달에 세 반에서 45만 원이 나갑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충분히 좋은 공간에 이 비디오 테이프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전시된다면은 계속해서 사랑받을 것 같은데 왜 이 비디오 테이프이 다시 지하 창고로 가야 되지?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저같이 자료들을 계속 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간에다 놓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보는 거죠. 그 공간에 가면은 대중문화의 역사를 만날 수 있어. 대한민국 문화의 역사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공간은 광주가 자랑할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그 공간을 보기 위해서 올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것도 있었어요. 오타쿠는 정말 성실한 역사의 기록자가 되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덕후, 오타쿠. 덕후의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5년 내로는 뭔가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영화를 사랑했던 소년은 무럭무럭 자라 우리 지역이 사람들의 매일이 늘 영화롭기를 바랍니다. 제가 ACC에서 원초적 비디오 본색 전시를 하면서 6개월 동안 1,000개 이상 비디오 테이프를 분실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보관하십시오. 잘 보관했다가 아까 제가 말했던 공간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그 공간을 가지고 오십시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아카이브가 집적된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조선에는 어디를 가나 무궁화가 있다.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꽃이 무궁화거든요. 삼천리 강산을 아름답게 수놓는 민족의 꽃. 홍천으로 활짝 핀 무궁화를 만나러 가봅니다. 무궁화가 개화하기 시작하는 7월. 요즘 꽃 보러 가기 딱 좋은 장소 바로 여기입니다. 무궁화를 소재로 한 테마원뿐만 아니라 천여종 이상의 식물들이 함께 식재되어 있는 16가지의 주재원도 함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방문해 주시면 다채롭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정식으로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무궁화 테마 수목원. 여기도 무궁화, 저기도 무궁화. 눈길 닿는 곳마다 무궁화가 지천인데요. 근데 잠깐, 이거 다 무궁화 맞아요? 모양이 너무 제각각인데? 사실 무궁화는 전 세계적으로 250여 종이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6종한 무궁화는 150여 종 있어요. 이름처럼 무궁무진한 무궁화의 품종, 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무궁화가 색상이 다양해서 이 색상으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무궁화, 분홍색 무궁화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가운데 붉은 색깔 무늬 보이시죠? 요건 단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단심이 있고 꽃잎이 분홍색 혹은 적색이다 하면 홍단심계 또는 적단심계 이렇게 부르고요. 꽃잎색이 청색이다 하면 뭘까요? 아, 청색이 있어요? 네.
청색의 그 무궁화 꽃도 있어요. 청단심계 맞아요. 단심이 있고 꽃잎이 흰색이면 백단심계, 단심이 아예 없고 새하얀 무궁화는 배달계라고 부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꽃잎 테두리에 물이 든 것처럼 분홍색 무늬가 있으면 아사달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특징만 알아도 무궁화 품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어디 보자. 그러면 이건... 응? 뭐야 이거? 무궁화 맞아요? 누가 다른 거 잘못 집어놨나 봐. 무궁화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아니에요. 이걸 작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무궁화 맞고요. 무궁화도 혹꽃 말고 이렇게 겹꽃도 함께 있습니다. 되게 매력이 넘치는 꽃이네요. 네, 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또 무궁화를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름이 무르익는 7월부터 첫서리가 내리는 늦가을까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무궁화. 무궁화를 보러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홍천 무궁화 수목원에서는 야간 산책로를 운영하고 해마다 나락꽃 무궁화 홍천 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에 무궁화 축제를 진행합니다. 34회 나락꽃 무궁화 홍천 축제는요, 용문 홍천 철도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의미로 무궁화 꽃이 홍천역에 피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체험이 굉장히 다양하게 부스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셔서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 네? 무! 이거 왜 해요? 갑자기 예상된 시나리오가 아니잖아. 무! 무궁화 꽃은 궁! 궁! 국민들에게 화이팅을 주는 꽃입니다. 우리 파리올림픽 선수단들 화이팅! 맞아요? 힘을 주는 꽃 맞아요. 홍천 무궁화가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뭐요? 홍천에 대통령상을 받은 무궁화 나무가 있거든요. 홍천 무궁화가 상까지 받았다고요? 그럼 안 가볼 수가 없죠. 어딨나요? 대통령상 받은 무궁화가 있다는... 예, 저쪽에 있습니다. 아, 이리 따라오세요. 있어요? 예. 대통령상 이거. 이거예요? 이게 대통령상. 이제 꽃이 없는데요? 야, 열흘 있으면 꽃이 이제 활짝 핍니다. 요거는 산림청장상.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작년에 장관상.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성공한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 홍천만 있는 것 같은데 열리지 아직. 아직까지 각 도에서 한 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뿌리가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한 대 엉켜 하나의 나무로 자라는 신비한 열리지. 그러고 보니 한쪽은 홍단심계 나무고 다른 한쪽은 백단심계 나무네요. 신기하다. 제가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3년 동안 일하면서 연구해서 만들고. 무궁화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무궁화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의 고장답게 홍천군에서는 양묘장을 갖춰 다양한 무궁화 품종을 보존 관리하면서 관내 학교나 관공서에 묘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가꾼다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나는 그냥 내가 나와서 해요, 스스로. 10년을 넘게 그렇게 했어요. 그 꽃이 너무 이뻐서 그런다니까. 이 나락꽃이 엄청 이쁘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궁화 전문가 김문식 어르신의 사랑과 정성으로 올해에도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운 홍천 무궁화. 비료도 천연 부엽토를 직접 만들어서 주고요. 진딧물 방제도 각별히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천은 왜 무궁화의 고장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 홍천이 왜 무궁화로 유명한지 잘 알고 계신다고 들어서. 아, 잘 아신다고요? 혹시 어디세요? 저희 가도 돼요? 네? 홍천 모곡리요? 그렇게 찾아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실례합니다. 아버님! 왜 유명한지 좀 아세요? 여기 사람들은 다 홍천이 왜 무궁화의 고장인지 다 알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남궁옥 선생님인데. 남궁옥 선생님이 홍천 분이세요? 여기가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그 사람도 고향이 여기죠. 그러니까 남궁옥 선생님이 홍천의 자랑이다. 그래서 무궁화의 고장이다.
바로 이곳이 1919년 한서 남궁옥 선생이 낙학에 무곡학교를 세우고 무궁화 보급운동을 전개했던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남궁옥 선생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워서 민족사학,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르쳤던 그런 장소고, 여기에서 남궁옥 선생님이 무궁화 노래를 작사를 하시고 또 무궁화 묘목을 길러서 전국으로 30만 줄을 보냈던 역사의 현장이죠. 모곡 예배당과 모곡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현재 한서 남궁옥 기념관이 세워져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나란 일을 수행하는 목민관이자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을 편찬한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무궁화 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이 무궁화의 정신으로 세계와 맞서는, 세계 열강과 맞서는 운동을 주창하신 분. 그것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져서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가로 살으셨던 분이 남궁옥 선생님이세요. 오늘 핀 꽃이 오늘 저녁에 떨어지고 내일 새벽에 또 새로운 꽃이 피고 생명력이 강할 뿐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번성하는 꽃이고, 근데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5천년 역사를 이어왔다는 거죠. 자주와 그 독립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낸 민족이라는 거죠. 그 뜻을 기리고자 새하얀 배달개 무궁화 중 한 품종은 남궁옥 선생의 호를 따서 한서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탄압에도 굳건히 살아남은 삼천리 팔도강산의 나라꽃. 금수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무궁화 화원에서 꽃 피려하는 배달의 어린 동무 노래 부른다. 떠상에 불어올 건 무엇이냐. 이제는 전 국민의 가슴에 새겨진 무궁화 정신. 정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는 거. 그것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궁화가 왜 나라꽃인지, 또 무궁화의 정신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 중에 하나로서 무궁화의 고장 홍천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과 정성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 홍천에 무궁화가 활짝 피어날수록 우리의 자부심도 함께 피어납니다. 아름답고 힘찬 꽃 무궁화처럼 올여름 국민들의 삶도 활짝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매미 소리의 선율을 타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편지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공사하시느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트럭 한가득 실리는 건축 폐기물. 집안 곳곳을 치우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좋은데 힘들죠? 여기 체험 삶의 현장 아니죠? 계획하고 공사하기를 두 달,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준 사랑의 집짓기 현장으로 가보시죠. 사랑의 집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각자 가진 기술을 재능 기부하며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작은 기적을 계획했죠. 경북대학교 그 최고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도 좀 발전할 수 있게 봉사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10대 총동문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눔 봉사활동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방도 만들어주고 전반적으로 지금 고쳐주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을 새롭게 꾸미는 데는 손 가는 일도 많은데 어려운 그 일을 해냈습니다. 돕겠다고 나선 이들은 또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반찬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전북대에서 가정을 엄청 많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해드릴 게 없어서 음식으로 보답해 드리려고요. 집짓기로 음식으로 이웃을 돕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받을 이들 생각하니 주는 마음이 기쁘죠. 아버님 칼질이 진짜 섬세한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그 완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위해서 밥차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이 몸에 밴 분들,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음식도 잘 만드셔서 반찬 맛도 베리 굿이네요.
사랑과 정성으로 담은 반찬, 새 집에서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 보는 사람의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와, 이렇게 진짜 뚝딱 완성이 됐는데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주시라고 싸주신 반찬, 이젠 배달 갑니다. 행복도 싣고 가죠. 여기가 바로 그 사랑의 집이 있는 마을인데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가지고 요 앞에 왔습니다. 반찬 배달 도착했습니다. 봉사자들이 더 기쁘게 받아주시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럼 누가 살던 곳인가요? 아, 여기는 대가족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사시는데 많이 불편하셨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으로 바꿔드리고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성금을 모아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성금을 내고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집 짓기 봉사에 참여할 사람들. 힘든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낡고 허름한 집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우, 더운 날씨에 고생 너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사실 뭐 왔을 때 좀 생활하기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완성됐을 때의 우리 이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우리 특히 마룻바닥 보고서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놀면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모습이 봉사자들을 기운나게 하는군요. 열심히 힘을 보태 이사 준비를 하는데요. 정리하며 변해가는 모습은 좋지만 더위에 많이 지쳤을 것 같네요. 리포터가 이렇게 와서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다 했습니다. 수고한 이들을 위한 피로 회복, 이삿날엔 짜장면이죠. 맛있게 드세요. 네. 짜장면 먹는 자리엔 이 집의 주인인 할머니도 함께 하셨는데요. 집이 바뀌어 할머니도 봉사자들도 모두 좋았죠. 끝나니까 어떠세요? 아니, 끝나면 속이 시원하죠. 깨끗하고 깔끔하고 애들 좋아하고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 삐지내린 방이 마음이 드디어 새로 졌은게요. 새로 졌으니까. 좋습니다. 낡고 허름한 주방도 새롭게 변신. 생활 공간도 편리하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경 쓴 곳은 여기랍니다. 여기가 바로 이 집의 하이라이트, 아이들을 위한 방입니다. 진짜 넓다. 살림살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삿짐 나르는 일에 봉사자들 모두가 힘을 합쳤는데요. 배달된 반찬도 쏙쏙 채워지네요. 맛있겠는데요? 와, 이렇게 냉장고가 가득 차니까 제 마음이 다 든든해지는 거 있죠?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마무리할 선물. 아, 이 러브하우스에 이제 살 아이기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왔다고 해요. 고마우신 분들 덕분에 올여름, 다가올 가을, 겨울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이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같이 외롭지 않게끔 그런 이웃이 있다는 걸 알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유지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뒤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랑의 집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동네 분들 다 모이셨네요. 새들끼가 이 안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기쁘다 났네. 180도 달라진 모습에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라네요. 하나, 둘, 셋, 파티! 새로운 집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식사하는 마을 잔치로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추는 낙도 걸어서 이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고 특별히 이 사회에 필요한 미래 세대로 잘 자라주기를 소원합니다. 3대가 사는 집에 저희 나눔 프로젝트를 해줘서 너무 우리 원우님들한테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손주들 잘 크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모아 뜻을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달려와 힘을 합친 사람들.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을 쏟은 진심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 만들기. 함께한 분들 덕분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꽃길만 걸으세요.